아, 안녕하세요. 저는 흑백의 풍경을 연필로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은솔이라고 합니다. 연필에 있는 흑연의 가루들이 모이고 모이면 점이 되고 이 점의 어떤 몸짓들이 겹치고 중첩되면서 이런 작품 속에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작업과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필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제 작업이 흙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국화를 전공을 해서 먹을 쓸 수는 있지만 제 작업 주제인 기억의 가변성과 불완전성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연필과 지우개라는 이런 물질적인 유연성이 저의 작업에 더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재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데 과거에 느꼈던 제 감정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르게 느껴지는 거를 경험을 했었어요. 기억이라는 어떠한 불완전성과 흐르는 시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렇게 사라지고 왜곡되고 변형되는 기억의 순간들을 조합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매개체를 조합하고 한 화면 속에서 서로 다른 시공간이 겹쳐지면서 현실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에는 사라진 어떠한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을 그림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기록의 대상은 실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이 될 때도 있고 보편적이거나 어떤 자연적인 사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과거에 경험한 외상적 기억을 조합하여 새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공간은 현재의 새로운 이미지가 되고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 다른 시공간이 부딪히고 혼재되어서 새로운 상황과 화면을 창조해냅니다. 한지라는 전통적인 재료 위에 흑연을 쌓음으로써 재료의 특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저만의 이미지로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흔적을 찾는 과정을 작업으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억의 가변성과 보존성이 화면 속에서 부딪히면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관계를 맺고 이는 저의 생각과 감정을 발현시켜 또 다른 표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건에서 시작한 공간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작업에서 보이는 정확하지 않은 공간의 구획은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쌓이면서 내부에 갇히는 게 아닌 외부로 표출되고 외부에서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도를 반복함을 의미합니다. 이 시리즈는 땅속 깊은 곳에서 시작점을 찾아서 작업을 했고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는 땅이 아닌 하늘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이고 사라지는 것들이나 불타버리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작품을 그리면서 저는 약간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상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느끼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지 않으면,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원래 없던 상태로 남아있어서 그거를 꺼내고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객분들이 제 작업을 보면서는 개인이 느끼는 어떠한 사건이나 특별한 기억이나 순간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거나 지나쳐온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물건이나 장소 또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떠올리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들의 주인이니까 편애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서 하나만 고르기는 어렵고 다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두 개의 전시를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는 게 계획이고 언젠가는 개인전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